버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배달된 편지는 모두 4통. 고인의 가족은 현재 충북 제천에 살고 있는데 편지는 모두 서울에서 보내졌습니다. 4통의 편지에 적힌 발신지 주소는 제각각 다르지만 빌라의 호수가 401호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봉투에 적힌 주소들을 살펴보면 범인의 윤곽이 좀 더 드러날까요? 445에 369번지라고 445에 그렇게 넘는데요? 445번지는 몇 번지까지 있어요? 445-1호까지 역시나 없는 주소입니다. 서운한 게 많아 서운빌라라 적은 걸까요? 그것을 읽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놀라고 황당하고 두렵게 만드는 문제의 편지. 어머, 내가 너무 일찍 죽은 것 같아서. 엄마, 소름끼친다. 여성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떠돌고 엄마랑 아이고 끔찍스러워. 언니가 무섭다니까요. 아이고 세상 뭐여. 멀찐달라. 발신자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범인은 서민빌라라는 주소로도 김호찬 씨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어째 이번 주소도 영 수상합니다. 서민빌라라고 있나요? 그런 빌라도 없죠. 섬이라고는 안 짓죠. 부자라면 모를까 누가. 진짜 저승에서 보내진 않았을까요? 아이고 저승에서 뭐가 이런 게. 아이고 젊은이들이 어시룩하기는. 저승의 주소는 모두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발신지 추적도 별 소득이 없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훔친 이의 윤곽은 여전히 흐릿합니다. 그런데 왔어요. 네? 왔어요. 여기 편지 왔어요. 여기 편지 왔어요. 또 왔네. 아, 또 있어요. 이번에도 두 통입니다. 두 통이 또 한꺼번에. 발신자는 역시나 고인인 박종삼 씨입니다. 또다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앞서 도착했던 편지들은 모두 끝자리가